자, 여러분 지금 부활을 못하는 날이 있어가지고 한번 째져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80 며칠 됐지? 이게? 80 몇? 84일. 그럼 안 되는데. 보통 60일에서 70일이면 보통 다 부활을 하는데 부활을 못한 날이 있어요. 걱정이다. 잘 나와야 될 텐데 제발. 어? 그래도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아이고, 난항이 좀 달려있는 것 같은데? 익사했을 가능성이 좀 있겠다. 안 움직이지. 오, 다행이다. 오, 살았다. 안정감을 취해줘야겠다. 갑자기 쇼크 올 수도 있어. 와, 여러분, 지금 알을 쬐는데, 다행히도 나왔어요. 알 껍질 상태 나쁘지 않은데? 네, 얇아요. 다행이다. 숨쉴수 있게 코 부분을, 건강하네요. 네, 건강하다. 코 부분에 습기를 닦아줘야 돼요. 우리가 너무 저온으로 해서 그런가? 네, 좋은 노래. 저온으로 해서 알 상태가 나쁘지 않은데, 기간이 늘어난 거구나. 자, 여러분,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게, 가끔 타이밍 못 맞추고 하면 못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빨리 뜯거나, 또 너무 늦게 뜯으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죽었을까봐 저희가 좀 시간이 강제로 뜯다 보니까, 지금 정신을 살짝 아직 못 차린 건데, 아마 안정감 취해주고, 속도 유지해주고 하면은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다행이에요. 진짜 타이밍 너무 적절하게 잘 뜯었습니다. 다른 알 중은 괜찮고, 이게 11월 7일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이언트 데이 개코라고, 이 멸종위기 종입니다. 이 친구는 나중에 부화하면 또 연습해서 또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천천히 해서. 들어가 있어. 옳지. 자, 지금 현재 알들을 보관하는 인큐베이터인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곤충 키울 때 쓰는 충가라고 해요. 근데 온도 조절이 어느 정도 되는데, 저번에 이거를 잘못 만져가지고 손님분께서 온도가 좀 올라간 경우가 있었는데, 다른 데 갔을 때 이런 기계 장치는 만지시면 안 됩니다. 현재 온도가 23도 정도 되고 습도가 이렇게 되네요. 가골개코랑 뭐 다양한 알들이 있는데, 한번 점검해서 뜯어야 할 알이 있으면은 인위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시기만 잘 맞추면은 진짜 생명을 잘 살릴 수가 있어요. 차오게코도 있었구나. 자, 매일 점검하고 있는 거야? 네, 올 때마다 하고 아주 좋구만. 근데 알이 생각보다 없네요, 여러분. 이 시즌에는 원래 알이 여기서 한 최소 두세 배는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좀 없어서 좀 아쉽지만, 있는 아이들 잘 부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자라예요? 학교에서, 그거 공부하고. 사람들이 관리를 못해가지고. 저 이자라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뭐죠?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토종은 아니네요, 보니까. 쉽게 말해서 붉은배 자라라고 하는 아인가? 얘는 상태가 안 좋다. 이 친구는 저희가 한번 데리고 있다가, 만약에 입양 가능하신 분 있으면 입양 분양해도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자라를 기증을 이렇게 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우선은 얘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해서 여기 환경이 좋거든요. 그리고 자라 같은 경우에는 밥을 안 먹고도 1년도 살고 하는데, 완수생이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 사육장에 단독으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새우들도 있고 한데, 잡아먹어도 괜찮아요. 자라만 좀 건강하다면. 우선은 여기다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상태 아마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해요. 자라는 동정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가끔 시 금지 개체나 사육 금지 개체들도 모르고 나서 이렇게 두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아쿠아가든 우리 작가님이랑 만들었던 그 수조인데, 지금 물도 굉장히 잘 잡히고 해서 아마 자라한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라가 확실히 몸이 안 좋은가 봐요. 이 새우가 치료를 해주는 건지 이렇게 자꾸 물 뜯어 먹어요, 자라한테. 여기서 아마 잘 지낼 거예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마 여기 헤엄치는 게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원래 그렇고, 여기 유목이나 이런 게 있어서 밟고 올라와서 숨 쉬거나 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저런 식으로. 집이 제일 씩씩해 보인다. 네, 완수생이니까 저 친구는 아마 여기 잘 지낼 것 같고, 나중에 크면은 옮겨줄 것 같아요.
자, 너무 귀엽죠. 우선 제가 동정해본 결과로는 붉은 배자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위에 올라서 딱 쉬고 있네요. 우선 이 친구는 제가 데리고 있기로 했으니까 한 마리는 데리고 있는데 나머지 두 마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분에게 분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라를 세 마리 키우기는 저희가 좀 힘들거든요. 귀여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알들 상태가 안 좋은 걸 수시로 점검을 해서 뜯어줘야 할 날은 뜯어주고 해야 되는데 어이 토파빨이 들어갔다. 미안하다 죽어 토파빨이. 이 친구는 이제 날파리인데 한번 들어와서 번식을 하면 계속 생겨요. 근데 생각보다 느린데 어휴 죽어. 아, 날라갔어. 이게 임박한 알들이지? 네. 어, 안에 있다. 근데 아직 얘는 안 되겠다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얘는 될 것 같은데. 겁난 하는데, 지금 뜯는다고? 네, 빈 공간이 있으면은. 근데 알 상태가 나쁘진 않아서 굳이 안 뜯어도 될 것 같아. 냅둘까요? 그래, 봐가지고, 네. 알 상태가 좀 안 좋고, 딱 질겨 보이는 것들 있잖아. 여기 있는 거 상태가 다 좋은데? 와, 얘도 곧 부화하겠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부화 임박한 알들은 이 상태에서 계속 건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갑자기 뚫고 나와요. 말랑말랑하지? 네. 얘는 아직 많이 남았고 12일 애들이 지금 4월 애들이에요. 살짝 말랑말랑합니다. 근데 잘 나올 것 같다, 얘네는 딱 생긴 게. 습도 조절만 잘해주면 얘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확인하고. 어? 얘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두껍긴 하다, 확실히 얘는. 85일 됐다고? 아, 고민이 된다. 여러분들, 보통은 온도를 24에서 25도 하면 60일 전후로, 60일에서 65일 전후로 부화를 하거든요. 네, 85일인데 저희는 좀 저온이에요. 저희는 저온으로 하기 때문에 괜히 뚫었다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알 껍질이 두텁기 때문에 반대로 안 꺼내줬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서. 자, 여러분들, 이 친구는 결정을 했어요. 한번 뜯어볼게요. 85일이라가지고 사실 이 정도만 터트려 놓고 유도만 해도 되거든요. 살아있기를 바래야죠. 안 잡힌다. 껍질? 네. 질겨 되게? 아유, 난황이지. 네. 죽었을 것 같기도 한데. 다 빼진 말고 스스로 좀 나오게끔 자극만 좀 줘서 움직이나요? 제발 움직여라. 아직 스스로 인식을 못한 거예요 지금. 나온다. 여러분. 오, 나온다 나온다. 오, 다행이다. 살아있네. 엄청 찔렸지 이거는. 네. 여러분들, 이게 탄생의 순간입니다. 그냥 가만히 두자. 껴서 죽으려나? 나오겠지? 네. 힘이 없어? 하긴 지금 자다 일어났는데. 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와, 근데 다행이다. 다른 아이들도 또 며칠 지켜봐야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발 하나만 저렇게 해놨어. 와, 나왔다. 아, 난황 생각보다 없는데? 와, 타이밍 굉장히 좋았다. 지금 보시면은 저온이라서 이렇게 좀 오래 가긴 했는데 근데 또 생각보다 또 상태가 엄청 좋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난황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흡수된 상태고 지금 몸이 굉장히 흐물흐물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는 절대 안정입니다. 그래서 호흡할 수 있게 면봉으로 우선은 액체 같은 걸 다 닦아주고요. 몸을 쫙 펼쳐서 어느 정도 몸을 가릴 수 있도록 이 상태로 잘 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발가락 같은 게 지금 다 붙어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좀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습도 유지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친구인데 마지막으로 한 마리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유도만 해서. 두 겹이요. 두 겹이야? 네. 외랑 내막 두 개 아니야? 네. 나온다 나온다. 거의 코 부분이야? 아닌 것 같아. 어디니 그거? 다리가. 다리네 다리. 어, 좀 기다려보자. 이거 아마 뺑뺑이 돌 거야. 근데 구멍이 좀 작아서 좀만 더 까줘야 될 것 같아. 어, 여기 까졌다. 어, 반대로 깼네. 아, 이거는 제가 깬 거잖아. 네, 내가 깼어. 이런 애들은 건강해요. 릴리네? 맞지? 아닌가? 가만히 둬봐. 어, 알만 잡아주고 가만히 둬봐.
완전 알을 닦아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오게끔 유도를 해주는 건데. 됐나? 발이 안 빠졌나? 오, 됐다, 됐다. 오, 됐다, 됐다. 오. 어, 릴리 화이트구나. 응. 자, 이런 식으로 부화를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태어난 아이들은 절대 안정을 취해주는 게 좋아요. 코만 뚫어주고. 아, 근데 너무 저온으로 하니까 너무 오래되고 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다. 제일 좋은 거는 스스로 부화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는 좀 걱정이 돼서 조금 째줬는데, 난항을 완벽하게 100% 흡수를 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깔끔한 거거든요. 난항이 배꼽에서 안 떨어지고 붙어있는 친구들은 진짜 미숙하고, 얘는 배꼽에 하나도 붙어있지 않은 상황인데 원래 태어날 준비를 하는 단계였을 거예요. 근데 걱정이 돼서 한번 뜯어봤습니다. 85일이면은 거의 죽었다고 생각을 보통 하거든요. 자, 무튼 이 친구도 집으로 옮겨 놓을게요. 아, 들어가 있어. 애들이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